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은 호재가 진짜로 고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러시아 휴전 가능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또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진짜라고 볼 수 있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 지속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은 잠잠해지지 않겠나라는 훈풍이 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지금같이 안 좋은 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호재라도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악재는 둔감하게 그리고 호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이 올 것이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머리털 빠지도록 버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뉴스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흐름을 타고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짜리 단기 반등이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소식입니다. 옐런 그리고 리오가 화상회담을 실제로 진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대중 관세 철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옐런과 리오가 화상회담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 서로 연락을 자주 하기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딱 봤을 때 아, 바이든이 진짜 급하긴 급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인플레를 잡고자 최선을 다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유가도 최근 들어 슬금슬금 잡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물가가 잡힌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급하게 올랐던 그 두 개가 이제 조금 잡히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 외적으로도 이번 대중관세 철폐를 기점으로 인플레가 조금 잡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은 최소한 반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증시에는 나쁜 소식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생활에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와서야 야 뭐 코로나 뭐 거의 감기나 마찬가지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거의 3명 중 2분이실 텐데 지금 걸리면은 꽤나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고 7월 8월은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인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괜히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 봤더니 벌써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1만 아래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2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가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그런 뉴스와 함께 더블 호재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어제 이어서 쏟아지는 하반기 전망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 증권사의 전망을 체크한 바 있습니다. 일단 공통된 의견은 반등이 올 때가 되었다. 이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익 조정은 당연히 불가피하지만 하지만 지금 주가가 빠진 흐름을 봤을 때는 코로나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구간 내 최저치 수준에 근접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의 신호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앞으로의 반등의 신호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신규 청구 건수가 정점을 형성할 때 증시가 바닥일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최근 1년간 미국 신규 주간 실업수당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정점은 옛날 아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조금 코로나다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들어 잠잠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해 보자면은 한 두 달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정점을 쳐야지 그때가 바로 증시 바닥일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고로 앞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ETF 시장을 열었다. 중국 홍콩 간 ETF 교차 매매가 본격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위안으로 본토 상장 ETF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ETF가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총 83개가 있는데 그 안에 태양광, 전기차 등
중국의 핵심 테마 ETF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ETF 시장을 연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정으로 중국으로 자금이 몰려들게 되며 그 말인즉슨 돈이 들어가니까 중국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반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증시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올 투자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 반면 중국 증시가 또 급하게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 옆에 있는 한국 증시가 가만히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낙수효과라고 봐도 될진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가 오르다 보면 옆에 있는 한국이 덩달아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득인지 실인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확실한 거는 중국 관련 ETF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거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마켓컬리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치킨값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마켓컬리. 이르면은 이달 말 예비상장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때까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5% 내외라서 너무 낮다는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말인즉슨 재무적 투자자 FI의 지분이 많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보통 공모주를 하다 보면은 대주주는 의무 확약을 거는데 그런데 그 물량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먹튀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물량 재무적 투자자 FI의 지분에도 의무 보유 확약을 해야 된다라고 거래소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드디어 재무적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이달 말에 예비 상장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단 지금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한때는 4조, 5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연 그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켓컬리가 온다고 합니다. 좋은 가격에 청약을 진행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증권사 리포트가 조금 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매수 리포트만 낸다고 해서 욕을 먹었던 증권사. 그러나 요즘에는 다채로운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GS건설은 이베스트 보고서에 의해서 주가가 10%나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베스트 보고서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적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한 카카오뱅크도 사실상 매도 보고서에 급락을 했으며 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목표 주가를 낮추는 리포트가 확실히 많아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매도 리포트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목표가만 낮춰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만 많아지고 있다고 한대요. 아무리 그래도 매도 리포트 뭐 나오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올해 1분기 매도 리포트는 겨우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 리포트는 93.3%로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걸 그냥 사라라고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중립 리포트를 보면은 아 이거는 파르란 소리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증권사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매수나 매도 이런 의견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디테일적인 내용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뉘앙스에서 뭔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A라는 기업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아 아직까지 많이 힘들다는 소리구나 하고 조금 스킵하면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반면 B라는 기업이 야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에 관련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결혼을 고려할 때 남자는 내 능력을 우선 고려하고 그리고 여자는 배우자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번 봤더니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한테 결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남녀 90%가 넘게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1등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모든 것보다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등부터는 남녀가 차별이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걸 봤더니 남자는 순서대로 2등부터 본인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일과 직장, 그리고 안정된 주거 마련 이렇게 본인에 관련된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면 여자는 안정된 주거가 2등, 그리고
3등, 4등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과 배우자의 일과 직장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 오랜만에 호재. 삼성전자보다 더 심각하다는 들었던 LG전자 미래 먹거리 전장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대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무려 8조가 넘는 수주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전장 산업의 수주는 꾸준한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중에서도 이런 성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인천, 중국에 이어서 멕시코의 세 번째 전기차 부품 공장 착공이 들어가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LG전자 주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또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은 중고거래하면 그냥 뭐든지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금지라고 합니다. 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당근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역을 보자면 화장품 샘플 혹은 소분 제품 그리고 종량제 봉투 시력 교정용 제품 비타민 등 의약품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은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한대요. 자, 개인적으로는 종량제 봉투랑 비타민 야 이게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중고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누가 봐도 사업자다 그런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국민 전기 사용 눈치 게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요즘 짠테크가 유행이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전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덥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이웃보다 전기만 조금만 덜 쓴다면 전기요금을 조금 더 깎아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조금 귀찮지만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전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서 각 세대가 신청이 가능하며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변 아파트 단지끼리 경쟁을 한다는 소리겠죠. 꽤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까지 캐시백을 해주는가 봤더니 아파트 단지는 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세대별로 신청했을 때는 1kW시당 3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원 하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는 전기요금이 1kW시당 1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에 가깝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꽤나 쏠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신청해서 찾아먹어야 되는 재테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탈원전 결국 완전 폐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원전 비중을 3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 이러한 정책 목표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원전이 24기인데 28기까지 늘린다고 하며 이 뉴스가 나오면 원전 관련주 급등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이미 선반영한 움직임인지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곡물가가 결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잡힌다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하늘 높이 오르던 곡물가가 결국 투기적 가격이 빠지면서 이때가 바로 투기적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미국 소맥 선물 개요가 있는데요. 고점 대비 꽤나 많이 빠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이미 가격을 올린 음식료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곡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야 우리 못 버티게 있어요. 제품 가격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식음료주가 하지만 곡물가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와중에는 입싹 닦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수익이 좋아질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SPC 삼립, 오리온, 농심 등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으며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시작이란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리고 곡물가가 도대체 얼마나 낮아졌나 봤더니 지난달 9일에는 톤당 650달러였던 대두 선물 가격
가격이 이달 1일에는 557달러까지 낮아졌으며 그리고 밀 선물 가격 역시 5월 톤당 500달러에서 350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인플레가 진짜로 잡히는 걸까요? 꼭 잡혔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급락했던 LG엔솔. 자 얼마 전에 미국 배터리 공장을 재검토한다 이러한 소식에 급락했던 2차전지 그리고 LG엔솔. 그러나 현대차증권은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며 목표주가 64만원을 유지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게 왜 악재가 아닌가 봤더니 애초에 질려던 애리조나 공장은 주요 스타트 업체인 루시드, 니콜라 등에 2170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 사정이 별로다 보니까 테슬라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루시드 니콜라가 살아남을지 그게 미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하에 이거를 검토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테슬라의 공장이 멈춰섰기 때문에 2분기 인도량이 꺾였다고 하죠. 그 말인즉슨 LG엔솔의 실적도 조금은 꺾일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LG엔솔이 최근 들어 조금 하락을 했지만 하지만 배터리 공장을 재검토한다 이 소식은 절대 악재가 아니라는 것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의 실적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결국 이러한 실적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판단만 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꼭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이 친구도 요즘 메롱이에요. 사실 요즘 들어 안 빠진 기업을 찾기가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한때 열심히 30만원 근처에서 버티고 있던 포스코홀딩스가 어느덧 23만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타증권은 여전히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41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자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그리고 빠른 폭염 때문에 철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이 봉쇄 후에 빠르게 수요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전세계가 엄청나게 더워지면서 말 그대로 야외에서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철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오며 하지만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는 8월부터는 성수기를 앞두고 업황이 회복될 것에 현재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진짜로 업황이 회복된다면 포스코홀딩스 지금이 바로 저점이란 소리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매우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배당이 무려 7%라는 거. 7%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기름들이 딱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장에서 느끼죠? 야 진짜 계좌가 보안만 돼도 이거는 진짜 남는 장사다. 한때 나는 워렌 버핏처럼 연평균 20% 이 정도 수익률을 꿈꾼 바 있었는데 야 진짜 꿈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이 포스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매년 7%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7%씩 받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주가는 또 언젠가는 올라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먹고 알먹고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기름들 포스코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 고배당주가 진짜 바닥에 널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7% 이상의 고배당주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적이 꺾일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